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온 사람입니다. 예, 저는 2017년 3월 10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탄핵 선고를 하는 날이었고 또 저도 형사 판결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판결이 잘못되면 촛불 시민들이 다칠까봐 두려웠던 마음들이 있어서 제 사건보다 제 탄핵 판결을 기다리고 초조하게 바라봤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최근에 신문에서 계엄령을 했다고 계엄령을 하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저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뵀던 분이네요. 네, 다음 분. 귀에 잘 들리세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는지 혹시 들었었나요? 드러나지 않았어? 선생님, 여기 화내는 자리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여기 이 사람들 앞에서 왜 화를 내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잠깐요. 제가 하라고 잠깐만요. 카메라로 저 뒤에까지 한번 좀 비춰 주세요. 잡을 수 있는 카메라. 예, 어마어마한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니까 더 힘나시죠? 네! 선생님, 아니 근데 좀 매너가 있으셔야죠. 그게 아니라 왜 근데 화를 내셨어요? 잠깐만, 아니 줘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몇 분 걸려 이거? 알았어요. 편하게 하세요. 화내지 마시고요. 여기 시민들 다 보고 있는데 화내면 어떡해요. 30초만 하세요. 권력의 한기총 해체하라! 너희 때문에 기득도가 계속 그런 말을 듣는다. 나 유재문 목사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한기총 권력의 개 해체하라!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진실을 말합니다. 세월호 충돌 조사 아니고는 그 어떠한 조사도 진실 없다. 세월호 진실을 중대로 조사하라. 중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조사도 진실은 무효다. 이상. 고맙습니다. 선생님 너무 멋졌어요. 기분 푸세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근데 이해합니다. 예, 가까이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회 앞에서 오늘로써 293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5.18 농성단의 김용만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여의도역 3번 출구에서 레논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이 뜻밖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태극기 모독부대나 또는 가죽은 조선인이 돼 창자는 외로운 자들에게 오염당하고 있습니다. 그 오염의 근원은 유튜브입니다. 우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의 뜻을 확실하게 하고 저들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핸드폰을 여시고 유튜브를 누르시고 유튜브 검색란에 신의 한수 뭐 뉴스타운 TV 뭐 선생님 그게 오히려 홍보가 돼요. 그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한 후에 아무 동영상이든 보신 다음에 동영상이 플레이되고 있는 가운데 동영상의 한가운데를 누르시면 오른쪽 위에 점세개가 나옵니다. 그 점세개를 누르시면 바로 그 밑에 신고하기가 나옵니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에 그 신고하기의 내용에 마약, 음란, 폭력, 테러 그리고 악의적인 표현,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은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위에 점 세 개를 상당히 길어요. 예,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릴게요. 신고를 통해서 해주시면 예, 그냥 여러분들 유튜브 오른쪽 상단 누르시면 신고 버튼이 있으니까 저 수구 세력들 유튜브 저기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예, 신고해요. 바로 잡자. 예, 예, 저희가 본부대 시간이 다가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광양에서 온 정 제원입니다.
보다 못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서울이 참 넓군요. 제가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고 북으로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선창할 테니 따라해 주십시오. 저 중간에 카메라 치워주세요. 저기 카메라 거기 어디예요? 카메라 치우세요. 뭐라고 하라고? 아 예. 뭐라고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한 말씀씩 제가 중간에 잘라갖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다 소화하기